조화제약 프로야구 대상 월간 MVP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지영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뭐 더운 날씨만큼이나 순위 싸움도 참 치열한데 역대급 혼전을 벌이고 있는 KBO 리그입니다. 또 그만큼 각 팀의 높은 순위를 위해서 최고의 타자들이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그 최고의 간판 타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조화제약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화제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약사가 주최하는 프로야구 시상식이죠. 조화제약 프로야구 대상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 올해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져서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이렇게 월간 MVP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보는 온택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달 최고의 타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단어면 될것 같아요. 홈런 공장 공장장 바로 SSG 랜더스의 최정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조화제약이 선정한 5월 MVP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일단 최정 선수 얼굴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서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감이 일단 어떠신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월간 MVP를 받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팀을 위해서 잘했다는 거에 기분이 좋고 그리고 주간은 그래도 몇번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월간은 한달 동안 꾸준히 잘했다는 거 맞아요. 때문에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월 성적이 어떻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5월 출전한 20경기에서 타율 3할 5푼 7리, 7홈런, 22타점, 21득점, 출루율과 장타율 합계인 OPS는 1.238을 기록했고요. 월간 OPS는 1위, 홈런은 2위, 그리고 타점은 4위에 올랐습니다. 뭐 거의 SSG 그 계속 선두권을 지켰을 때 팀의 승리를 혼자서 뭐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좀 어떤 한 달이었나요? 정말 정신없는 한 달이긴 했는데 제가 잘했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팀이 한 게임 한 게임이 되게 힘든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기록이. 그러게요. 저도 잘했을 때는 이렇게 좀 느끼거든요. 이번 달좀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번에는 좀못 느낄 정도로 팀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5월 18일 광주 기아전이었죠.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본인에게도 의미 있는 기록일 것 같아요. 개인 기록 목표 같은 건 설정을 안 하는데 연속 홈런 목표는 예전부터 좀 욕심이 난다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기대하는 그 기록 경신 부문은 이승엽 해설위원의 467개 홈런을 최정 선수가 깨는 건데 본인의 목표는 또 어디까지 두고 계신지. 아, 그거는 진짜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진짜요? 네, 개인적으로 홈런 타자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깼어도 제 자신도 그렇고 팬분들도 인정을 안 해주는 약간 그런. 왜냐면 이승엽 선배는 진짜 너무 넘사벽이고 일본에서까지 합치면 한 600. 저는 그냥 꾸준히 두 자릿수 홈런만 목표로 갈 생각입니다. SSG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선수들의 부재일 것 같은데요. 문승원 선수도 그렇고 박종호 선수까지 이탈하면서 최정 선수도 베테랑인데 이제 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선수들이 많이 아파서 많이 빠진 상태인데 시즌 시작 때부터 뭔가 이렇게 완전체로 시합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좀잘 이겨내 왔는데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뭐 완전체로 시합을 했었냐. 지더라도 떠가 분위기는 좀 좋게 계속하고 즐겁게 재밌게 하자. 팀 분위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시합을 하고 있어요. 최정 선수를 믿고 응원해준 팬들이 직접 참여해준 코너예요. 최정 선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행시를 팬 여러분이 직접 지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행시를 받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최종 선수가 직접 사인한 유니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뭐 별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한 선물이 많은데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는 조화제약 조화바이톤, 일곱 분께는 조화제약 면역한, 열 분께는 또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리려고 하는데 또 스타벅스 요즘 많이 드시죠? 네, 카페인 중독. 첫 번째 윤태진 씨가 보내주신 이행시 시작할게요. 최. 최고의 야구선수 타이틀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 정답은 최정. 아 근데 이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뻔할 것 같기도 하죠? 네,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개 선택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분은 임세종 씨인데요. 최. 최정 선수 최정상의 자리 늘 지키길 응원해요. 정. 정처 없이 걷다가도 생각나는 그 이름 최정. 앞으로 열심히 응원할게. 자, 세 번째 윤어짐 씨입니다. 최. 최고의 타자 SSG 랜더스의 자부심 최정 선수. 정. 정상에서 우승 트로피 한 번 더 들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분입니다. 류진아 씨. 최. 최고의 선수가 최선의 플레이로. 정. 정정당당하게 보여주는 프로야구 그 속의 주인공 최정 선수입니다. 김혜진 씨입니다. 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선수. 정. 정신력도 최고, 체력도 최고, 최고의 비법은 조화제약. 아. 센스는 있었는데. 최정 선수의 선택은? 4번. 3번도 괜찮았는데 3번이 그거 아니에요? 되게 말 잘 지어내셨던. 맞아요. 정상에서 우승 트로피 한 번 더 들어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거 아닌데? 2번, 어? 2번인가 그러면? 그럼 정처 없이 걷다가도 생각나는 그 이름 이거 2번, 2번. 아 그럼 2번?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4번? 네, 4번 할게요. 아 근데 3번? 우승 트로피? 3번? 우승 트로피? 3번이요. 아니 아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4번이었는데 4번? 4번. 죄송합니다. 순수했다고 해야 돼. 나머지는 뭔가 되게 지식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류진아 씨가, 아 이게 류진아 씨가 원하시는 메시지구나. 힘내세요, 행복해질 거랍니다. 네, 힘내세요, 행복해질 거랍니다. 즉석 4행시를 항상 하고 있는데 진작에 가시죠. 네. 조화제약 운 띄워드릴게요. 바로 갈게요. 조! 조화제약 제품들이 아 아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약! 약국에서 만나세요. 월간 MVP 인터뷰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월간 MVP 기부 챌린지 그림 맞추기 게임을 내드릴 텐데 여기에서 최정 선수가 획득하는 점수에 10을 곱한 만큼 기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조화제약 건강기능식품을 최정 선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되는데 위스타트를 통해 경기도 구리 소재의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로 저희가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쌍의 최정 선수의 사진을 쌍쌍이 맞추면 되는 게임이에요. 끝까지 지금 보고 계신데 시작! 네. 이거 아, 이게 제일 쉽긴 하죠. 조화제약 패션쇼. 바로 맞췄고요. 그다음에 아 뭐였지? 설마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 근데 뒤집으면서 아 됐다. 아 아니다. 이거다. 15번. 여기 비슷하게 있었던 거 같기는 해요. 이거. 네. 아 맞네. 여기 이거네. 정답입니다. 이거. 랜디랑 같이 찍었던 사진. 잠깐만. 여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뭐였지? 이게 볼 때도 잘 기억해 놔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이건가? 자, 다 뒤집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시 할게요. 달리는 사진. 아, 또 한 쌍 맞췄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분명히 반대쪽에 있을 건데 맞췄나? 아 방금 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열어보고 여기 있네.
모든 짝을 맞췄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게임은 처음 해봤는데요. 되게 재밌었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델 워킹 하셨을 때 아마 처음으로 서본 런웨이가 아니었을까? 어땠어요? 안 떨렸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네. 만나서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네. 아, 너무 좀 긴장되더라고요. 막 되게 뒤에서 뭐 벨트 하나 잘못 낀 거 없냐 막 이러고 물어보고 뭐 괜찮아 어디 괜찮아 어디 괜찮아 이러고 아 이때는 좀 시상식 때보다 더 긴장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창단하고 처음 유니폼 이제 선보이는데 첫 주자로 나오니까 다리에 힘 엄청 주고 떨지 말라고 이렇게 발가락 이러고 이러고 이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조화제약이 준비한 월간 MVP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또 앞으로의 각오, 올 시즌의 각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시즌 팀 성적은 좋은데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항상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올 시즌은 높은 위치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정 선수도 5월달 같은 활약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SSG 랜더스도 올 시즌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